새겨진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업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으며 높은 남새 생산 성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여기가 평양 농원신께서 그 2014년 6월 9일에 오셨던 그 언실입니다. 그때 그 언실 안의 온도는 40도씨를 넘었댔습니다. 경기도 의원님께서는 그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농작원들이 관리하는 그 포전 면적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려야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남산 농사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느라니까 우리 원수님의 옷깃은 정말 그 줄지어 흘러내리는 땀으로 흠뻑 젖었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시 부럽지 않은 살림집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생활 조건, 노동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를 쓰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새 생산 계획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은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에 비해 볼때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는 남새 생산에서 통장원을 부르자고 모두가 떨쳐 나섰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과학기술 복지를 지어주셨고 또 우리 농작원들이 남새 박사, 농산 박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원들은 작업이 실참에 요가점에 고저 여기로 달려와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전에 맞는 우량 품종, 다수화 품종의 종자들을 확보하고 선진 재배 기술을 확립하여 도움하는 남새 생산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격려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고 합니다.